네, 환단고기 북콘서트 독일편을 본 이후에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역사는 빙산의 일각이구나. 역사 문화를 배울수록 인류사를 왜 다시 써야 한다고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강하지도 않고 행복지수가 탁월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늘 부족하게 보인 나라였는데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인류의 역사와 원형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민족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준 민족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독일편에서 특히나 놀라웠던 점은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 큰 나무와 큰 돌을 함께 세워두고 거기에 항상 초를 켜두고 그리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을 놔두고 또 어떤 날은 리본을 달아두기도 했었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독일편을 보면 배달국 시대 때큰 나무와 거대하고 신성한 나무를 웅상이라고 한다. 그 웅상 문화는 배달국 시대 때 건국자인 환웅님이 늘 임재해 계신다라고 해서 어떤 곳에서도 큰 나무와 큰 산을 웅상으로 모시고 이 웅상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웅상 문화는 러시아나 독일, 그리고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과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바로 온 인류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구한일통 사상입니다. 구한일통 사상은 지금의 인종과 다양한 민족들이 한국의 구한족에서 바로 비롯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의 70억 인류가 이 구한일통 사상을 알고 역사를 알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전쟁과 대립들이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인종과 종교와 그리고 이념과 민족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시대인데 이 구한일통 사상을 알고 역사 문화를 배우면 모두가 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고 온 인류가 한 형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더 좋은 사회, 그리고 경이로운 세상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상처가 많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회에서 화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 문화를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구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 문화를 되찾는 길이 빨리 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